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저의 정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데려다 놔서 그래도 이제 제법 정원다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는 소다맘의 정원 꽃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요 아이 다알리아, 예쁜 다알리아. 제가 지금 한 두 달이 다 돼가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다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요거는 페랭이에요. 소동 사장님 이거 농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고 좀 아깝기는 하고, 그러니까 저 이렇게 심으라고 이걸 얻어다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이 페랭이가 이제 심어서 이제 땅 냄새를 다 맡고 여기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아이는 조금 너무 힘들어 하더니 죽은 아이들이 몇 개 있어요. 요 아이도 그래도 그 속에서 이렇게 요건 살아났어요. 지금 풀도 있고, 지금 풀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근데 페랭이가 이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풀 속에 지금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요거 페랭이에요. 요거 페랭이 한두 개 여기 살아 있어요. 한 포트에서 이렇게 다른 애들을 다 죽고 살아난 거고, 요것도 페랭이인 것 같은데. 요것도 페랭이. 페랭이.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다 요 아이들 다 페랭이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페랭인데, 얘 아이들이 화분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땅에 있어야 뿌리를, 마냥 얘네들이 이렇게 뻗어갈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화분에 심어놨었는데 그냥 땅에다 심어줬어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 캉캉 페랭이죠. 캉캉 페랭이도 화분에 있던 거 그냥 땅에다 묻어줬습니다. 이렇게 꽃모으리만 짓고 꽃도 안 피고 있어서 그냥 여기다 심어줬고, 요것도 장백 페랭이.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요 페랭이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저번에 꽃 하나 핀 거 보니까 엄청 예뻤거든요. 지금 요 또 꽃모으리 하나 이렇게 물고 있네요. 꽃모으리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하나씩 여기 또 이렇게 꽃멍울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꽃멍울이 여기도 잡고 있고, 이거 이제 꽃이 다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랭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슈퍼벨. 슈퍼벨도 이제 꽃 좀 따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땅에서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지금 화분 속에 요거 휴미니티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있습니다. 꽃대 요거 너무 기대돼요. 휴미니티 진짜 꽃 피면 볼만 하거든요. 요거 진짜 꽃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요 아이들 피기만을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옐로 엔젤, 작년에 제가 옐로 엔젤 굉장히 재밌게 아이를 키웠었는데, 올해도 요 옐로 엔젤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이제 적응을 하면서 하나씩 피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담장에 요 꽃들 보이시죠? 이게 아마 자연 수레국화인 것 같아요. 요거를 많이 뽑아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이렇게 비 오는 날 갖다 이렇게 묻어놨더니 지금 여기서 요 아이들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꽃 하나씩 핑크색, 보라색, 청보라, 뭐 아주 각양각색 이렇게 색깔 이렇게 예쁘게 이제 여기서 피워줄 걸 기대하고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진짜 이게 풀인지 화초인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묻어봤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요 아이들이 여기서 예쁘게 피어서 이제 예쁜 정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요 캄파눌라인데, 캄파눌라가 지금 이게 글쎄요, 이 꽃대를 좀 얘도 잘라줘야지 될 것 같아요. 저도 늦게 캄파눌라 심어봤고요. 이건 랜디인데 이번에 비를 맞고 뭐가 좀 안 좋은지 조금 그러긴 하네요. 이 아이도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동안 못 주게 했는데,
요거 아스타가 지금 월동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아이들 여기다 묻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요 아이들 이게 적심이 되나봐요. 이게 말하자면 꺾꽂이가 되는 것 같아요. 살았어요? 그냥 묻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버베나예요. 버베나 자꾸 꽃 피고 나면 잘라주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도 지금 다 잘라줬더니 또 새로 꽃대 물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것도 코스모스인데 무슨 코스모스더라?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요거는 자국 꽃 방망이라고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답니다. 얘가 키가 이렇게 커요. 자국 꽃방망이도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고요. 엄청 커요. 제 키만한 것 같아요. 하나만 심었더니 조금 아쉽죠? 그리고 요거 나타샤 후룩스. 저도 나타샤 후룩스 하나씩 이렇게 심어봤더니 키가 이렇게 꼭대같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꽃을 또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핑크색 페랭이. 이렇게 꽃을 계속, 얘도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화초는 땅에다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땅에다 묻어주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번에 비 오는 날, 요거, 개국. 요게 개국이죠, 개국. 이게 지금 한참 피어 있는데, 비 오는 날 갖다 묻어놨더니, 이렇게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 아이도 꽃을 엄청 피워주는데 이 개국이 이게 씨앗으로 아마 발화되는 씨앗으로 이게 월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해 이렇게 꽃 피워주고 여기서 이제 씨 떨어지면 내년에도 엄청 많이 보겠죠? 여기 핑크 핫 사랑초 핑크 레드 사랑초라고요. 꽃이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거 이게 초화예요. 초화. 이 아이는 진짜 이렇게 야리야리한데 이 아이가 월동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심었는데 이제 여긴 초화 밭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따가 낮에 얘는 지금 꽃이 안 폈어요. 이따 한 12시 넘으면 점심때에 와서 한번 이 꽃은 따를 찍어봐야 되겠어요. 초화 와, 확실히 땅에 묻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잘 사나요. 이거 너도부추 다 죽어갔잖아요. 꽃도 없이. 그러더니 이렇게 이제 땅 냄새를 맡고 땅에서 이렇게 잘 컸어요. 너도부추입니다. 아우,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쁘죠? 너도부추랍니다. 그리고 이거 청아지 손이 이거 긴 농화분에다 심었더니 이 아이도 좀 안 좋아서 여기다 심었더니 이제 땅 냄새를 좀 맡고 이제 이렇게 파랗게 새싹이 나고 있어요. 요거 애기 동국. 애기 동국도 이렇게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애기 동국입니다. 이거 애기 동국이에요. 애기 동국이 이렇게 한참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냄새를 맡고 애기 동국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요. 요 청아지 손이 화분 조그만 데다 심었더니 내가 그래서 근데 다시 여기다 심었더니 땅 냄새 맡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너도부추도 이제 아주 빠릇하니 되게 좋죠? 한참 꽃이 피었는데 지금 꽃이 또 졌습니다. 소담함의 정원이 아직은 많이 초라하답니다. 볼거리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기대해주세요. 이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원 만들기를 잘해서 예쁘게 잘 가꾸어서 우리 고객님들께 선물할게요. 기대해 주실 거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소박한 다이몬맘 소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